자, 반갑고. 그래서 오늘 이제 6월 6일 이 휴일 날까지 나와서 이 정규 분포와 통계적 추정에 대한 수업을 들으러 온 친구들이 있으니까 열심히 설명해 줄게. 알겠지? 자, 주제는 선생님이 지금 여기 나눠 놓은 것처럼 여섯 가지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문제들은 니네가 결과대로 궁극적으로 기출 문제들을 풀어 봐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문제는 다 수능이나 평가원 모의고사에 나온 문제 위주로 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부터 설명을 할게. 자, 첫 번째 주제 바로 뭐냐면 연속 확률 변수와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한 얘기를 좀 설명을 할게. 자, 거기 첫 번째 대개 뭐냐면 시간, 길이, 무게, 온도가 같은 변수들에 대한 얘기 나왔대. 그러니까 시간이나 길이나 무게, 온도 등은 우리가 디지털로 측정을 하면 측정할 수 있는데, 우리 목욕탕 같은 데 가면 이렇잖아? 이게 저울이 있고,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돼서 여기가 뭐 60kg이고 70kg이면 눈금이 대략 한 70 근처에 있으면 우리는 아, 나의 몸무게가 약 70이구나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70이라는 거를 이런 저울로 측정하는 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60하고 70 사이에 무게가 타 될 수 있잖아. 뭐 60.3이 될 수도 있고 60.4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확률 변수라는 건 확률이랑 연관성이 있는 변수인데, 그 중에 연속 확률 변수라는 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주어진 구간 안에 있는 모든 값들에 대응이 될 때 그런 변수를 바로 연속 확률 변수라고 얘기한대. 그래서 밑에 있는 확률 밀도 함수 위에 쳐주고 한마디로 요약을 할게. 확률 밀도 함수는 바로 뭐냐면 넓이로 확률을 구하는 함수. 얘를 확률 밀도 함수로 합니다. 자, 거기 첫 번째 나와 있는 성질은, 야, 확률이 음수일 순 없으니까 넓이를 구했는데 음수면 안 되니까 당연히 함수값은 당연히 0보다 커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처음에 뭐라고 되냐면 알파부터 베타까지 정의되어 있잖아, 변수가. 그래서 알파부터 베타까지 넓이를 구해서 즉 확률을 다 계산해주면 그 결과는 당연히 1이 돼야 된다. 뭐 이게 당연한 거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바로 그 의미 세 번째. 자, 기호야 P 확률을 얘기하죠. 확률 변수 X가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는데, X가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는데 적분을 통해서 넓이를 통해서 확률을 구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 함수를 우리는 바로 확률 밀도 함수라고 얘기하게 된다. 그러니까 정규분포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주제만 알면 돼. 넓이가 확률이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 텐데, 선생님 우리 배운 거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걸로만 해결이 되느냐? 됩니다. 자,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fx가 1 빼기 ax, 근데 그 스몰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돼 있어. 근데 이 확률에서는, 통계에서는 이게 대문자냐 소문자냐가 중요해. 대문자냐 소문자냐가 중요한데 지금 여기 얘네들은 다 뭐다 다 뭐야? 소문자지? 뭐 전혀 안 배운 친구도 있고 배운 친구도 있지만 이 앞에 보면은 확률 밀도가 아니라 확률 질량 함수라는 게 있어. 확률 질량 함수는 대입해서 확률을 구하는 걸 확률 질량 함수로 하고, 지금 우리가 하는 확률 밀도 함수는 넓이로 확률을 구하는 함수야. 그래서 x가 될 수 있는 값이 1부터 3까지란 뜻이야. 그래서 그림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 함수가 1부터 3까지에 정의되어 있는데 함수가 음수일 수는 없거든. 적분에서 확률이 음수일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이렇게 위를 지나긴 지날 텐데, 자, 일단 니네가 먼저 신경 써야 되는 건 바로 이 부분의 넓이가 1이다. 근데 함수가 1차 함수면 적분으로 해도 되고 사대립골로 해도 되고, 근데 선생님은 함수가 2차 함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적분을 하는 걸 추천을 해. 자, 볼게. 함수가 1부터 3까지 정의돼 있으니까 1부터 3까지 1 빼기 AX를 적분해주면, 즉 넓이를 구해주면, 즉 확률을 구해주면 이 확률의 합 얼마 돼야 돼? 1이 돼야 되죠? 그래서 적분하면 X 빼기 2분의 1 AX 제곱에다가 1과 3을 집어넣자. 여기다 3 넣고 1을 빼면 2죠. 빼기 2분의 1 A에, 자, 3 넣고 1 넣으면 9에서 1 빼니까 4가 되겠지. 아, 잠깐만. 9에서 1 빼니까
얘가 8이 되겠고, 그래서 계산해주면 얼마가 되냐면 2-4a가 되거든. 2-4a. 근데 그것이 1이 돼야 된다. 자, 그러므로 a값이 얼마가 된다? 4분의 1이 된다. 그래서 황해밀도 함수를 완성을 했어. 자, 근데 문제에서 궁금한 게 뭔데? 야, 궁금해. 확률이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궁금하대. 확률이 궁금하면 넓이를 구해. 적분을 해. 네가 원하는 구간까지. 1부터 2까지 a 대신에 4분의 1을 대입한 1 빼기 4분의 1 x라는 함수의 적분을 계산해 주시면 이게 바로 내가 원하는 확률이 되게 된다. 산수 계산은 안 합니다. 되겠지? 자, 이게 확률 밀도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야. 자, 문제 난이도를 좀 업그레이드 해볼게. 자, 이번에 보면은 선생님이 따로 정리할 시간을 줄 순 없으니까 멀티 해야 돼. 알겠지? 그리고 나중에 정 안 되면 또 유튜브에 올릴 거니까 한번 보고. 알겠지? 쭉 설명한다. 자, 두 번째 함수는, 자, 폐구간 0부터 2까지 정의되어 있다는 얘기는 함수가 얼마부터 0부터 2까지만 논하겠다. 요 범위 안에서만 생각을 하겠다. 근데 함수가 나눠져 있어. 자, 함수 fx가 어우 더러워.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a보다 작거나 같을 때랑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하고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a분의 x, 그 다음에 이거는 a-2분의 x-2. 시끄럽네. 자, 지난번에 선생님이 한번 얘기한 적 있지만 고등학교 때는 있잖아, 이 확률 밀도 함수를 불연속인가 안 해.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구간이 나눠져 있으면 경계값인 a를 각각의 함수에 집어넣길 바래. a는 얼마야? a는 얼마야? 그럼 여기하고 여기 중간에 a가 어딘지 모르지만 우리는 어디서 만난다? 아, a,1에서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냐? 그 왼쪽 끝 볼까? 왼쪽 끝 0 넣으면 얼마야? 그 0,0을 지나요. 오른쪽 끝 2 넣으면 얼마니? 0이니? 0이지? 근데 이거 봐봐. 곡선이야, 직선이야? 이거 곡선이야, 직선이야? 곡선이라고 오해하는 친구 있는데 x가 밑에 있으면 곡선이죠? 근데 이거 a분의 1을 기울기로 하는 직선이야. 이것도 직선이고. 그러면은 얘하고 얘하고 연결해주고 얘하고 얘하고 연결해주면 확률밀도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 근데 확률의 합은 항상 얼마가 돼야 된다고? 확률의 합은 항상 얼마가 된다고? 1이 돼야 된다고.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 2고 높이 1이고 곱하고 나누면 역시 문제가 없구나 라는 걸 확인했죠? 근데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 뭡니까? 1부터 2까지의 확률이 5분의 3이래. 1부터 2까지의 확률이 5분의 3이래. 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1이 A가 1의 왼쪽에 있을까 오른쪽에 있을까? 왜냐면 구간을 지금 현재 나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구간을 나눠 생각을 해야 되는데 A값이 1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냐 왼쪽에 있냐가 사실은 중요할 것 같아. 자, 볼까? 만약에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눌 텐데 분명히 좀 문제가 어려운 문제일 수 있다 했잖아? 지금 이 그림은 A가 1의 오른쪽에 있는 경우를 선생님이 생각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본 거고, 그럼 이제 똑같은 상황인데 1을 기준으로 A란 점이 왼쪽에 있어서 확률도 함수가 이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는 경우도 가능하겠지. 그렇지 않겠니? 자, 근데 물어볼게. 이 넓이 2분의보다 크겠냐 작겠냐? 작겠지? 왜냐면 밑변의 길이 1인데 높이가 1보다 작으니까 무조건 넓이가 2분의보다 작겠지. 근데 문제에서 궁금한 게 1부터 2까지 확률이 2분의1보다 크지? 5분의 3이지? 그럼 이런 그림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그림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유성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런 그림은 불가능하고, 아,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넓이자 확률이 5분의 3인 걸 얘기하는데 구간 나눠져 있는 거 적분하기 더럽잖아, 그지? 그럼 차라리 여기 넓이가 5분의 2인 걸 이용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 구간이 하나니까? 함수를 두 번 적분할 필요는 없잖아. 한 번만 적분하면 되지. 자, 그러므로 0부터 1까지만 이 첫 번째 확률 밀도 함수인 a분의 1 곱하기 x를 적분한 결과가 바로 5분의 2가 된다는 걸 이용하면 어렵지 않게 a값 구할 수 있겠지? 괜찮겠니? 자, 조금 난이도 업그레이드 된, 그러니까 이 정도면 내신에 조금 한 중간 정도 난이도. 그럼 오른쪽 3번 문제 보면은, 오른쪽 3번 문제 보면은, 자, 3번에 보면은 3번까지만 하고 4번은 니네가 한번 집에 가서 한번 해봐. 알겠지? 선생님이 이제 시간을 좀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는 좀 일을 좀 많이 넣는데 4번은 집에 가서 한번 곰곰이 고민해 본 다음에 해보시길 바랍니다. 기출문제입니다, 4번.
다 여기 있는 거 얼마나 기출 문제인데. 자, 3번 봐봐. 엄마, 얘 미쳤나 봐. 3번에 보면은 확률 밀도 함수가 꼭 직선으로 주어질 필요 없다 했지. 넓이 원, 넓이 못 구하는 거 아니니까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가 어떻게 주어졌니? 자, 마이너스 R하고 마이너스 2R하고 여기 R하고 여기 2R을 기준으로 보면 R콤마를 기준으로 자, 반 원의 넓이 들과 또 부채꼴의 일부분의 넓이로서 자, 이렇게 지금 확률 밀도 함수가 주어졌어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뭘까요? 이거의 넓이가 1이 돼야 되지? 그 반지름을 조사해야 되는데 그럼 내가 여기 있는 이 사각형의 넓이 보자. 가로 길이 2R, 높이 R, 그럼 2R제곱에 이거 4분원 4개 모아놓은 거니까 더하기 파이 R제곱이 뭐가 돼야 돼? 1이 돼줘야 돼. 그래서 R제곱이 얼마가 되냐면 파이 더하기 2분의 1이 돼줘야 돼. 이게 바로 R제곱이야. 되겠어? 되겠어? 근데 이 문제가 궁금한 거, 뭐 대단한 거 물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겁나 간단해? 야, P,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루트 파이 더하기 2분의 1보다 작을 확률을 물어보는데 보면 알겠지만 양면 루트 씌워주면 이거 R이라 보면 되는 거지? 맞지? 그럼 이 부분이, 이 문제가 원하는 건 바로 이 거지같이 생긴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게 맞는 거지? 맞는 거지? 그럼 이 부분의 넓이는 R제곱이고 이 부분의 넓이는 파이 R제곱의 4분의 1이니까 이 문제가 구하고 싶은 정답은 얼마가 된다? 4분의 1 파이 플러스 1로 묶어주면 R제곱이 궁금하다. 이게 바로 내가 구하고 싶은 정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어? 그러니까 물론 복잡한 얘기 했지만 한마디로 넓이가 확률이 될 수 있게끔 해주는 함수를 우리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얘기한다. 계산해주면 4로 통분해 파이 더하기 4가 될 거야. 근데 R제곱은 뭐라 그랬어? 파이 더하기 2분의 1이랬지. 그래서 4파이 더하기 8분의 파이 더하기 4라고 하는 정답은 5번이 바로 정답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나왔던 문제들입니다. 다. 좀 알겠냐 지금 한 얘기를? 자, 우리가 확률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 변수가 너무 많다 보면은 하나하나 확률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구간별로 확률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바로 연속 확률 변수로 하고 넓이를 통해서 확률을 구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이 함수를 확률 밀도 함수로 한다. 자, 이게 첫 번째 주제에서 설명하고 싶은 거야. 자, 6분의 1이 끝났습니다. 자, 뒷부분이 좀 더 중요하고 어려운데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를 한번 설명해 볼게. 자, 두 번째 주제. 지난번에 막 주제별로 끊어 쳐라겠는데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 그냥 쭉 한번 설명하고 나중에 좀 이해가 안 된 부분들은 자세히 봐봐. 파리가 돌아다녀. 아, 네이버에 주간 9주까지 치잖아? 그럼 주간 9주 입에 뭐 킬러 문제 풀이 영상 이게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선생님이 올린 그 문제들이 몇 개 있어요. 강의 해석 찍은 거. 이번 6월 보평 쟤 몇 개 있는데 내가 이제 조회수를 좀 높여야 되는데 조회수를 높여야 메인에 떠. 아, 근데 안 돼. 하나의 피당 한 번밖에 안 되더라고.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근데 선생님이 강의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21번이 제일 높거든. 21번이 제일 어렵거든 이번에. 객관식 마지막 문제가 제일 어렵어. 주관식보다. 그래서 객관식 21번 문제지 이제. 한 번씩 재생해주고 하트 있어요 하트. 하트 한번 눌러주길 바랍니다. 메인에 떠야 되기 때문에. 비슷해. 그래서 페북에도 어제 올리려고 했는데 너무 늦은 시간에 올리면 반응이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점심때쯤 올리려고. 자, 두 번째 주제에 대한 정규분포에 대한 얘기를 설명해 볼게. 야, 정규분포는 근데 좀 쉬운데 정의가 그지같이 돼 있어서 문제야. 넓이를 통해서 확률을 구하는 확률 밀도 함수가 거기 가봐. 그렇게 주어져 있대. 자, 두 번째 주제인 정규분포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 fx가 루트 2파이 곱하기 시그마의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의 x 빼기 m의 제곱. 야, 이거 어떻게 적분하냐? 이거 넓이 어떻게 구하냐? 깜깜한 거야, 그지? 아니, 이게 확률 밀도 함수면 얘를 적분하고 넓이를 구해야 확률을 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우린 하지 않아. 왜? 통계학자들이 다 구해놨어. 그래서 우리 확률과 통계가 포함되어 있는 책의 제일 뒷면을 보면 옛날에 상형누구표처럼 표준 정규 분포표라는 게 있어서 굳이 이거 적분하지 않아도 확률 구할 수 있으니까 쫄건 없고
그러면은 여기 봐. 이게 이 함수의 변수인데 우리가 왜 1차 함수도 y는 ax 더하기 b라 해서 ab에 의해서 그래프 모양이 달라지듯이 그럼 얘는 뭐에 의해서 그래프 모양이 달라지게 되냐? 이거 파이 원주율이야. 정해진 거야. 바뀌잖아. 자연상수라고 해. 미2에서 그 왜 그 자연 로그 ln 그거 및 그거 정의할 때 쓰는 그거고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이 시그마하고 m에 의해서 모양이 달라져. 1차 함수가 지우기하고 y들 편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는 것처럼 얘는 시그마하고 m값에 따라 그 그래프의 모양이 달라지는데 그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지 밑에 선생님이 그림을 첨부를 했어. 그림 한번 봐봐. 왜 그래야 되는지 지금부터 이유 설명해준다. 여기 한번 봐봐. 야, 만약에 m이 없잖아? 우함수냐?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도 변함이 없는 y축의 대칭이 되는 x는 0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함수가 그려지는데 걔를 m만큼 지금 현재 평행이동 했기 때문에 내가 딴 거는 잘 모르겠지만 이 함수가 x는 m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는 건 알 수 있는 거야. 알겠어? 그 다음에 여기는 이 표준편차는 우리가 뭐 중딩 때인가? 중학교 때 했던 표준편차. 애들이 평균에 의해 얼마만큼 많이 모여있냐 흩어져 있냐를 나타내는 척도인 분산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거에 이제 루트를 씌운 게 표준편차인데 그럼 표준편차가 크잖아? 그럼 애들이 평균에서 많이 떨어져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평균에 모여있는 애가 멀리 떨어진 애가 있으니까 똑같은 평균을 기준으로도 표준편차가 예를 들어 3인 놈의 그래프를 그리잖아. 그럼 그림의 모양이 이렇게 그려진다면 표준편차가 예를 들어 1이야. 그럼 애들이 평균에 많이 모여있는 거야? 안 모여있는 거야? 모여있는 거야. 집중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시그마 표준편차가 1인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거를 밑에 주구절절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읽어볼까? 첫 번째, x는 m에 대해서 대칭. 중요하니까 미줄 쳐줘. 1번, 자 정규분포의 곡선. 이 곡선의 특징은 평균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는 종 모양의 곡선이 그려지게 된대. 근데 궁금하지 않아? 왜 얘가 이렇게 작아지는지? 야 상식적으로 부합해봐. 야 평균에 멀리 떨어진 떨어져서 당연히 그만큼 빈도수는 떨어지겠죠. 평균에 멀리 떨어진 먼데로서 그만큼 빈도수는 적어지겠지. 확률이 작아지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되는 건 자명한 사실인데 난 그래도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럼 이거 x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생각하면 돼. 근데 미투 개념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까지만 설명할게. 상식적으로 부합하자. 당연히 평균에서 멀리 떨어져 버릴수록 당연히 그것이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은 작아지므로 함수값은 점점 그 넓이들은 점점 작아질 수 있게끔 되는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게 자명한 사실이 된다. 근데 솔직히 우리 시험 보려고 푸는 건데 개념적인 거면 다 중요하겠지. 만 실제로 시험에서 사용되는 개념은 1번 동그라미가 거의 유일해. 알겠냐? 알겠어? 자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이때. 선생님 뭐 배운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밑에는 5번 문제 볼게. 자 여기 한국말로 써있어.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n, n,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 자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볼게. 자 봐 밑줄 쳐볼까?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얘를 따른다 라는 이 표현을요 대학교에서는 x는 따른다 정규분포 m, 시그마 제곱이라고 표현을 해. 이게 x라는 변수가 평균 m의 표준편차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걸 기호로 표현을 한 거야. 근데 이 말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딱 세 가지, 네 가지야, 네 가지. 첫 번째, x가 연속 확률 변수다. 변수다. 두 번째, 요게 평균. 아, x의 평균이 m이다. 세 번째, x의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다. 라는 거 얘기하는 거고, 이 함수의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가 평균을 기준으로 대칭이 된다라는 이 네 가지를 줄여서 x가 정규 분포 n, m,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속이야? 알겠냐? 병훈아, 이 통계 배워본 적 있나? 아이가 뭐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그냥 이런 걸 들어본 적 있어 혹시? 있어? 들어본 적 있어? 아니면 아예 처음? 아니 처음? 좀 어려울 수 있어. 나 한번 들어보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거야 분명히. 그래서 신청을 하신 거겠지 그지 어머니가. 자 간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첫 번째 5분의 1x의 분산이, 근데 지난번 얘기했었지만 분산 앞에 곱해지는 숫자는 제곱이 돼서 나온다 했으니까 25분의 1 분산이, 근데 왜 25분의 1이 되는지 미성아 설명할 수 있겠어? 분산이 25분의 1배 되는 거? 분산이 편차 제곱의 평균인데 원래 평균하고 나하고 편차가 요만큼인데 두 배 하잖아? 그럼 편차가 두 배가 돼. 편차 제곱은 네 배가 돼. 그럼 그거의 평균은 네 배가 되겠지. 그래서 앞에 곱해진 숫자의 제곱만큼의 분산이 된다는 뜻이야. 요거를 계산해 달라는 얘기고. 그럼 빨리 갈게. 자, 주어진 조건이 뭐래? X가 80보다 작거나 같고, 자, X가 120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서로 같다? 그 이 말은 80보다 작은 확률의 넓이와 120보다 큰 확률의 넓이가 동일해야 되는 거니까, 아, 여기에 80이 있고 여기에 120이 있어서 얘하고 얘의 넓이자 확률이 같다? 그 얘기는 얘하고 얘의 중점인 얘가 바로 100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준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바로 우리에게 아, X의 평균이 100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게 된 거야. 근데 우리 이런 거 배웠어? 뭘 배웠냐? 어, 끝났네. 그래서 평균은 100이고 분산은 얼마? 분산은 자 이게 1이라고 했으니까 분산 25. 평균 100, 분산 25. 정답은 125가 정답이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실제로 제일 중요한 오른쪽에 이제 정규분포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요게 중요하죠. 기본이지만 중요한 부분이. 에어컨이 왜 안 시원하지? 내가 지금 분명히 잘 모르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게끔 정말 자세히 설명하는 거니까. 나는 안 배웠으니까, 나는 오래됐으니까, 시험에 안 들어가니까 꼭 못, 에이 몰라 하고 들으면 안 돼. 알겠지? 들어보고 이해해보려고 노력을 해.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요. 시간은 금이라고 친구. 란 혹시 대사 아나? 시간은 금이라고 친구라는 그 와우란 게임에 항상 고블린이 항상 하는 얘긴데. 시간은 금이라고 친구 그러는데 무법항에 있는 고블린이. 자, 이제 중요한 얘기를 설명하려고 해. 이 n, 미성아 혹시 기억나니? 이 n이 혹시 어떤 n인지? 그 정규분포의 n이 어떤 문자의 단어의 약자인지 혹시 기억나? 혹시 알고 있어? 이름 뭐니? 이름이라도 알자. 이름 뭐야? 다현이. 다현이 혹시 이 정규분포의 n이 어떤 n인지 혹시 알고 있어? 병원 알고 있니 혹시? 되게 쉬운 단어인데. 어? 노멀이야, 노멀. 그러니까 이 정규분포라는 건 왜 이름을 이따위로 줬냐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대부분의 주변에 있는 평범한 상황들이 전부 다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 만약에 뭐 보인고 이번 중간고사 수학 성적에 대한 조사를 해보면 그래프 대략 이렇게 그리지 않겠어? 평균을 기준으로? 뭐 평균이 좀 낮을 수 있겠지. 표준편차는 클 수 있겠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어떤 분수들의 분포를 확인해보면 이런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이를 정규분포라 하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잖아. 얘를 적분해야 되는데 이거 적분할 수 있다 없다? 우린 안 한다. 할 수 있겠지만 근데 미투 배워도 못해. 미투를 배워도 못하는 함수야. 적분을. 우리 적분만 막 아무거나 다 하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통계학자들이 컴퓨터로 계산하든 뭘로 계산하든 계산해놓은 표를 사용하기 위해선 우리가 맞춰야 돼. 뭔 소리냐? 우리가 옛날에 제곱근표 배때 기억나? 야, 루트 3배. 기억나냐? 이거 제곱근표에 이 값이 있게 없게? 중3 제곱근표에 이거 있게 없게? 없어. 왜냐면 우리가 이거를 제곱근표를 사용하기 위해선 제곱근표를 사용할 수 있게끔 변형해주고 표에 있는 거 가지고 10배에서 계산해야 되는 거야. 상형 로그 표 기억나? 로그 1부터 로그 9.99까지 있었던 거? 그럼 그 표 이용하면 로그에 12.3 계산할 수 있다 없다? 일단 사용할 수는 없지. 사용하기 위해서 1 더하기 로그에 1.23이라고 변형해 놓고 로그 표 쓰고 1 더하고 이렇게 계산했어야 되는 것처럼 표준 정규 분포 표라는 게 그림에 주어지는데 지금 표를 좀 첨부해서 내가 좀 이해를 시키면 좋을 텐데 하나씩 볼게. 정규분포 가운데, 자 오른쪽 보게 됐습니다. 정규분포 가운데 특히 스페셜하게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한대. 근데 밑에 볼게. 1번 동그라미 되게 중요해. 이걸 얘네가 수백 번 하게 될 텐데.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확률 변수에서 그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면 표준화된 변수 Z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X에 관련된 어떤 변수들을 Z로 변환하는 걸 2번 동그라미 보면 알겠지만 표준화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 근데 이거 왜 하냐? 이거 왜 하냐? 저 뒤에 표에 나와 있는 그 표들이 니네 보인 성적, 잡녀, 뭐 국어 성적 2월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표준화된 거에 대한 그래프만 주어져 있기 때문에 니네가 이렇게 로그표나 제곱근표를 사용해서 값을 구하기 위해서 변형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변수를 Z로 표준화해야 문제에 주어진 표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 표준화하는 방법이 이렇게 된다. 평균을 빼고 표준편차로 나눠줘야 된다. 자, 근데 이유 알아? 왜 평균 빼고 표준화 나누는지 알고 있니? 자, 이거 원래 센수학 문제에 있어. 이 단원이 아니라 그 앞에 단원에 보면 왜 우리가 하필 평균의 두 배를 빼는 것도 아니고 20을 빼는 것도 아니고 왜 하필 딱 평균을 빼고 왜 하필 표준 편차로 나눠야 되는지에 대한 증명 같은 게 있는데, 근데 이거 안 하고 넘어가면 니네 계속 헷갈릴 것 같으니까 어려운 증명 아니거든? 보여줄게. 봐라. EZ 구하다 나 지금. EZ를 구하겠다는 건 E 뭘 구하냐면 시그마의 X 빼기 M의 평균을 계산하겠다는 뜻인데 이건 기억나야 돼. 뭐 안 배운 사람은 기억이 안 나겠지만 확률 변수에 뭔가를 더하고 빼고 또 곱하고 나눈 다음에 평균을 구할 때는 이게 마치 시그마와 유사한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 평균은 전개된다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아주 엄밀히 얘기하면 2x 빼기 2m 빼기 2시그마인데 이 2라고 하는 건 기대값인데 표준 편차는 상수기 때문에 상수에서 뭘 기대해? 그냥 시그마지. 여기서 뭘 기대해? 그냥 m이지.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쓰지도 않고 보통은 그냥 이렇게 전개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확률 변수, 변수는 x일 뿐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 근데 평균이 m이잖아. 그럼 얘는 0이 되겠지? 아까 뭘 했어?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걸 표준 정규 분포라 했잖아. 그래서 평균이 0이 만들려고 평균을 0으로 만들려고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준 거야. 솔직히 표준 편차 나눌 필요는 없었던 것 같아. 근데 분산이 문제야. 야, 분산 Z 잊지 마. 니네가 이거 수백 번 할 텐데 그 근거는 알아야 될 거냐. X에서 M을 빼고 시그마로 나눈 거야 분산. 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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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분산은 더하고 빼는 게 의미가 없어. 시그마 분의 1 곱했냐? 변수에? 그럼 얘는 시그마 제곱분의 1 분산 2x 돼. 그냥 얼마가 돼? 1이 되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니까. 평균 0, 표준 편차 1. 이렇게 해야 평균이 0이 되고 표준 편차가 1이 되니까. 아,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는 과정하고. 자, 마지막. 졸린가 보다. 큰일 났다. 야, 4번 동그라미. 밑줄 쳐. 표준, 이런 건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게 아니야. 표준 정규 분포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구간의 왼쪽 끝을 0으로 맞춘다.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게 되는지 밑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표와 그 확률들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 한번 차근차근 설명을 해볼게. 야, 표부터 이해시켜줄게. 표부터 이해시켜줄게. 니네 입장에서 좀 쉽나? 어때? 그 통계를 좀 최근에 좀 했을 거 아니야? 미성아, 네 입장에서는 쉬워야 되는데 우리 했으니까. 야, 표 확인할게. 이거 표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 이게 첫 단추고 이거 안 되면 뒤에 있는 문제 푸는 거 아무런 의미 없어. 수박 겉핥기지 말 그대로. 선생님이 그리고 아까 대문자 서문자 구별하라 그랬지? 잘 봐야 된다. P는 확률을 의미하는 거야. P는 확률을 의미하는 거야. 확률 변수가 0보다 크거나 같고 small z 똑같은 small z 그리고 여기 어떤 숫자가 되냐면 1.25 아래
여기 지금 0.39442 있잖아? 자, 이것이 요 한 줄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지금부터 설명할 거야. 중요하다. 이걸 이해해야 모든 통계에 관련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Z라는 변수는 평균이 얼마니? Z라는 변수에 대한 그 프로필을 그려본데 Z는 평균 얼마? 0이죠? 그럼 Z는 항상 평균이 0인 이런 종 모양의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야, 봐. 스몰 Z가 요거일 때 이거의 값이 이거란 뜻은? 이 줄의 뜻은 다시 스몰 Z가 1.25일 때 이 값이 이거란 말의 의미는 P, 0, Z, 1.25가 0.3944예요 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내가 지금 한 얘기? 이해하겠어? 내가 지금 한 얘기? 그러면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당연히 0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니까 이쪽 넓이 0.5고 이쪽 넓이 0.5일 텐데 이 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Z가 0부터 이 오른쪽에 1.25라고 있을 텐데 오케이? 여기에 넓이를 원래는 아까 그지 같은 그거를 적분해야 되는데 우린 하지 않고 통계학자들이 넓이를 계산해 놓은 게 뭐 수학자들이 계산해 놓은 게 요 넓이가 0.3944예요 라는 걸 의미한 거야. 그럼 그 밑에 줄에 뭐라고 돼 있니? 1.5까지 넓이가 이거래지. 그 밑에 줄 1.5까지에 0.4332라고 돼 있지? 그 이 말은 뭐야? 1.25 약간 오른쪽에 1.5라는 숫자가 있을 텐데 0부터 1.5까지 에 요 핑크색 부분의 넓이가 바로 얼마다? 0.4332예요 라는 걸 얘기한다 뜻이죠.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럼 이 표를 읽는 방법을 배운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밑에 나 있는 거 다 하면 조금 루즈해질 것 같으니까 이 중에 몇 가지만 선생님이 보여주도록 할게. 어떤 거 볼 거냐면 6번하고 9번하고 그래 6번하고 9번하고 10번 11번 자 6번 9번 10번 11번만 선생님이 한번 간단하게 보여주도록 할게. 자 6번하고 그 다음 9번하고 10번하고 11번만 이 표를 이용해서 어떻게 확률을 구할 수 있는지 서술형적으로 설명 한번 해볼게. 응? 자 간다. 자, 근데 이거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생각해줘야 돼. P 에 P 마이너스 1.5보다 크거나 같고 Z가 1.5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자 넓이를 구하고 싶어. 의미 볼게. 의미 야 Z는 평균 얼마? Z 평균 얼마? 0이죠? 근데 이 문제가 원하는 건 마이너스 1.5부터 1.5까지의 넓이이자 확률을 지금 현재 구하고 싶은 거니까 야 봐봐 중요한 핵심 4번 왼쪽 끝을 무조건 0으로 만들어야 돼. 잘라서 근데 이거 각각 한 다음에 두 배 해도 돼? 그럼 이거 이렇게 계산해도 되는 건가? 두 배의 P Z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5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로 쓰면 되는 건가? 그지? 근데 여기까지 넓이가 0.433이니까 걔는 2 곱하기 0.4332를 계산해 주시면 돼. 콜? 콜? 오케이. 산소 안 한다. 9번 갈게. 9번은 P, Z가 1.5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라는 얘긴데 그럼 그림으로 살펴보면 야 큰일 났네. 어? 어떻게? 0 기준으로 Z가 대칭이 되는데 1.5부터 시작을 해서 2.5까지의 넓이 요거의 넓이이자 확률이 궁금해. 근데 왼쪽 끝이 무조건 뭐 된다고? 왼쪽 끝이 무조건 0이 돼야 된다고. 그럼 이렇게 하면 돼? 여기 봐. 0부터 2.5에서 0부터 1.5 빼면 되겠다? 왼쪽 끝이 무조건 0.0으로 해야 되니까. 그럼 이건 어떻게 해? 이번엔 색깔 한번 줘볼게. 아, 0부터 2까지의 넓이에서. 아, 2구나, 2. 어? 2까지 넓이에서. 0부터 얼마까지? 0부터 여기 나오나? 카메라에? 나오나? 잠깐만. 어디까지 나오냐? 아, 여기까지 나오는구나. 자, 0부터 어디까지의 1.5까지의 넓이를 빼면 되겠다. 되겠니? 그 0부터 2까지의 넓이인 0.4332에서 0. 얼마? 3944를 빼고 자, 이게 바로 9번에서 얘기하는 이 확률을 구하는 방법이 된다. 되겠어? 10번
목이 아파. T, Z가 2보다 크거나 같아. 내 목소리도 졸립니? 처음에서 안 졸린 거야? 얘 또 지나가면? 이성아, 넌 내 목소리 졸립지 좀. 그치. 얘 처음이라 그래. 야, Z가 2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면 평균은 0인데? 이 문제가 원하는 건 여기란 말이야, 여기? 어떡하지? 왼쪽 끝이 0이어야 되는데? 야, 그러면 이거 마찬가지 원리로 이렇게 하면 되니? 여기 봐. 왼쪽 끝이 0이니까 여기 넓이에서 여기 넓이 빼면 되지. 그럼 사실은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Z가 0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에서 Z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빼야 되는 거야? 그잖아? 0보다 큰 확률에서 0과 2 사이의 확률을 빼야 내가 원하는 확률 나오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평균 기준으로 딱 대칭이 되니까 왼쪽 오른쪽 0.5씩 나눠 먹거든. 이거 0.5 0.5 0.5 이해돼? 진수 이해되냐? 진수가 이해되면 다 이해되는 거야. 왜 처음 배웠는데? 그럼 0부터 2까지 확률인 0.4331을 빼주면 되겠죠. 되겠어? 자, 이제 마지막 11번만 하고 마무리하자고. 아, 더러워. 11번 보이나? 보여. 자, 11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있냐면 Z가 마이너스 1.5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 구해달래? 그럼 그림으로 그려보면 마이너스 1.5는 어딨냐? 0 기준으로 왼쪽에 마이너스 1.5에 이 부분의 넓이가 궁금한 거야. 무조건 잘라야 된다고. 딱 잘라야 된다고. 0 기준으로. 천천히 해볼게. 야, 마이너스 1.5부터 0까지 넓이는 그리고 0 이후의 넓이를 따로따로 계산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1.5부터 0까지 넓이는 0부터 1.5까지 넓이로 계산이 되지. 우함수니까. 그래서 얘는 아, Z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5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에다가 그럼 이거 넓이 아까 구했지? 0.5지? 그럼 더하기 0.5만 계산해주면 된다. 끝. 이렇게 하면 돼. 추워? 말을 해. 춥다고. 안 추워? 아, 그래? 그럼 너 춥냐? 추워? 춥냐고? 추워? 저요? 어. 조금만 느꼈으면 좋겠어요. 아, 조금만. 온도를? 아니야, 지금 끌단 끄었다가 더우면 켜지 뭐. 자, 이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전기분포에 대한 문제를 해결을 했고, 야, 넘겨봐. 뒤에 넘어가면 12, 13, 14, 15분 문제가 사실은 전기분포에 다 기출문제들이야. 다 수능에 나오고 막. 여기 있는 문제 다 독특한 문제들만 사실로 놓은 거거든? 집중해줘. 고민인데? 이거 풀고 갈까? 넘어갈까? 야, 12, 13, 14, 15번이 사실은 지금 우리가 설명한 전기분포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들인데 이거 안 하고 가면은 근데 이거 안 될 것 같아. 그럼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내용만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야, 분명히. 다 응용 문제라 사실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풀 시간 주는 것보다는 선생님이 그냥 바로 정리하는 차원으로 그냥 갈게. 알겠지? 자, 표들이 다 주어지죠? 왜? 안 주어지면 넓이를 못 구하기 때문에 이런 통계에 관련된 문제들은 항상 거기 나와 있는 표준 정규 분포표가 다 주어지게 마련입니다. 자, 간다. 12번. 야, 어느 세차장에 승용차 한 대를 세차하는 데 걸리는 세차 시간. 세차 시간 밑줄 치고 X라고 해. 지금 여기선 시간이 변수거든? 그러니까 기호하는 과정이 좀 필요해서. 아, 세차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세차시간 밑줄 치고 X. 그러니까 평균이 30에 표준편차 2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기호하겠습니다. X는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평균이 30이고요. 표준편차가 2면 분산은 4죠. 자, 이렇게 표시를 해준 거야. 이거를 4라고 쓰지 않고 2의 제곱이라 쓰는 이유는 표준편차로 나눠야 되는데 내가 여기다 4라고 써놓으면 니네가 그걸 루트 씌우는 번거로움이 있잖아. 사실은 표준편차로 나눠야 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굳이 표준편차의 제곱이라고 표현을 해. 알겠니? 4라고 쓴다고 틀리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잘 안 쓴다고. 자, 근데 이런데 이 문제가 궁금한 건 세차 시간이 33분 이상일 확률을 구해보고 싶은 거야. 근데 세차 시간에 대한 표가 아니야 이게. 표준정규분포거든. 그럼 내가 아쉬우면 표준화를 해서 이 표를 써야지. 아까 표준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평균 빼고 표준편차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봐. X에서도 평균인 30을 빼고 여기도 30을 빼고
표준 편차 2로 나누고 2로 나눈다 해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죠. 표준화 됐죠? 표준화 됐죠? 자, 33에서 30 빼면 1.5 남지? 3 남는데 2로 나누니까 1.5지? 아, 바로 이거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구나. 그럼 Z가, 잘 봐라. Z가 0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는데 1.5의 오른쪽 부분의 넓이니까 어떻게 하면 되니? 0.5에서 1.5까지 넓이 빼면 되지? 근데 1.5까지 넓이가 0.433이라고 주어졌으니까 0.433이 빼주면 어이고 2006년 수능 문제를 풀어버렸네요. 근데 선생님 쉬운 거 놓은 거 아니냐? 그치 물론 12호는 쉽지. 그럼 그 밑에 요거 수능에 4점으로 나온 문제인데 뭔가 엄청 복잡해 보이지만 페이크라고 보면 돼. 자 갈게. 공정 능력 지수 이런 거 나오면 애들이 어 이거 뭔가 좀 대단한 거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밑에 G가 0.8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13번 문제. 야 병의 내압 강도 밑줄 쳐. 내압 강도를 X라고 할게. 그게 뭔진 몰라. 먹는 건지 아 배고파서 그런가? 먹는 게 떠올랐어. 배고프네. 병의 내압 강도를 X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X가 정규분포 M, 시그마 제곱을 따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대. 근데 내압 강도가 누구보다 40보다 작으면 이거 뭐라고? 불량이라고. 기호화하는 과정만 잘하면 돼. 그럼 이거 진짜 되게 쉬워게 해. 근데 문제에서 뭐래? 야, G가 0.8이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0.8이 3 시그마에 그 다음 M 빼기 40 이렇게 되거든? 아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거든? 근데 문제가 궁금한 건 불량품일 확률! 뭐가 궁금해? 이게 궁금해! 궁금한 게 이거야! 불량품이 될 확률! 그럼 양변에 못 빼! 밑에 보지 마! 못 빼! 뭘 빼! 표준화 해야지 못 빼! M 빼지! 시그마로 나누지! 그럼 똑같이 M 빼고 시그마로 나누면 이거 신경 쓰지 말고 봐! 자 얘는 표준화 되겠지? 표준화 한 거니까 그럼 여기서는 뭘 빼고 40이었는데 평균을 빼고 뭘로 나눠? 시그마로 나눠. 자 봐봐 이거 얼마인지 보여? 이거 얼마인지 보여? 이거를 봐봐. 분자 일단 부호 반대지?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 그럼 얘가 3 넘어가. 마이너스 2.4 보여? 마이너스 2.4? 이게 마이너스 2.4. 아 P가? Z가? 마이너스 2.4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는 거구나. Z는 평균이 얼마라고? Z는 평균이 얼마라고? 여긴데 마이너스 2.4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면 마이너스 2.4보다 작거나 같은 이쪽 확률이면 2.4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계산해도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0.5라고 하는 이 부분의 넓이자 확률에서 P, Z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4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빼자. 자 2.4까지 확률이 0.4918이니까 빼주면 내가 원하는 정답 나오겠죠. 되겠습니까? 이런 겁니다. 또 다시 에어컨을 틀지. 14번. 자, 14번 같이 이렇게 최저 점수, 합격하기 위한 최저 점수 커트라인을 구하는 문제네요. 커트라인 구하는 문제. 자, 그럼 이 커트라인 구하는 문제는 그럼 과연 또 어떻게 우리 답을 구할 수 있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 이 양복도 하고 그래 이 정교만 잘하면 뒤에 그 통계는 사실 용어만 몇 개만 확인하고 공식 한 두세 개만 외우면 게임 끝이니까 야 14문제 보자. 200명을 뽑는데 1000명의 수험생이 응시를 했으면 상위 20% 안에 들어야 되는 거냐?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의 성적을 다 표준화해서 확률 분포 함수의 표현을 해보면 200명인데 1000명이 지원을 했으니까 여기 넓이가 0.2가 되는 이곳이 바로 내가 원하는 커트라인이야. 200명 뽑는데 1000명이 지원을 했으니까 상위 20% 상위 0.2 오른쪽 끝부터 0.2가 딱 넓이 되는 이 부분이 바로 내가 원하는 이 문제의 커트라인 되는 거야. 알겠냐? 근데 여기 넓이가 0.2면 여기 넓이가 0.3이고
그럼 주어진 표를 이용해보면 얘가 0.84가 되게 된다는 사실을 아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고, 그럼 0.84가 커트라인인데 표준화 했을 때 커트라인이 0.84가 된다고. 네가 궁금한 그 점수를 표준화한 게 0.84가 돼야 된다고. 근데 표준화는 어떻게 한댔어? 평균인 156점을 빼고 표준 편차인 20으로 나눠서 표준화를 한 결과가 뭐가 된다? 0.84가 되게 된다. 그래서 넘기고 넘겨주면 끝. 이것도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내용만 이해하면. 자, 15번은 나중에 니네한테 한번 맡겨보도록 할게. 알겠죠? 뒤에다 해설 있어. 이거 문제 웬만하면 뒤에다 해설 있거든. 그러니까 15번도 집에 가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고. 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이항분포 설명하고 간단한 몇 개 문제 풀고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자, 세 번째 주제.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야. 자, 거기 나와 있는 내용 한번 쭉 한번 읽어볼래? 지금 칠판을 지운 동안 한석봉처럼 나는 칠판을 지울 테니 니네는 거기 있는 글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 한 개의 주사위를 N번 던지는데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죠. 그래서 그 실제 일어나는 횟수는, 진수 또 고생이지만 고생이야. 자, 이항분포를 따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확률들을 N이 10인 경우, 20인 경우, 30인 경우들을 다 그래프로 표현을 한 거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혹시 알겠어? 잘 모르겠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금 한 말이? 야, 이거 봐봐. 더 간단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6분의 1인, 즉 주사위를 던져서 1의 눈이 나오는 사건인데 걔를 내가 딱 4번만 했다 생각해보자. 그럼 X는 0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잖아, 일어난 횟수가. 그럼 그 중에 한 번 일어날 확률 구할 때 이렇게 하냐? 조합 이용해서 니네 이번 시험 또 들어가잖아, 독립시에. 네 번 중에 한 번이요. 6분의 1 확률로 한 번이고 6분의 5의 확률로 세 번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함수값을 표현을 한 거야. 그게 지금 이 그림이라는 거야. 이건 N이 4인 경우에 N이 0일 때, 2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대칭이 아닌데요, 선생님. 그렇지. 근데 봐봐. N값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 그래프의 모양이 점점 정규분포에 가까워진다는 걸 또 알아낸 거야. 그래서 여기 밑에 중요한 그 그래프 두 개 사이 보면 일반적으로, 미주쳐, 일반적으로 이항분포는 n의 값이 커짐에 따라 좌우 대칭인 정규분포의 곡선에 가까워짐을 알 수 있고, 근데 크다라는 표현이 좀 약간 애매모호하다면 니네는 알 필요 없는데 여기 밑에 뭐라고 돼 있냐면 NP하고 NQ 시행 횟수와 확률하고 여섯 건 확률 곱해서 5보다 크잖아? 그럼 충분히 커서 원주율을 3.14로 계산해도 상관없는 것처럼 오차가 생기지 않으니까 그냥 써라. 보통 한 20번 정도만 하잖아? 한 30번 정도 하잖아? 그러면은 이항분포하고 정규분포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아 그래?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바로 중요한 건 아 밑에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하죠. 자, 같이 한번 볼게.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를 때 N값이 충분히 크면 X는 근사적으로 근사하다. 근사값이야. 어우 멋있다의 근사가 아니죠. 맨날 하는 얘기지만 근사한데 이게 아니라 가깝다. 근사값. 그만큼 가깝다. 뭐에? 정규분포 되게 된다. 자, 그러면 바로 16번 문제를 해결해 볼 텐데 또 배운 것도 없는데 무슨 문제를 푸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봐봐. 진순 좀 힘들 거야. 내가 이제 그만 얘기할게. 16번에 X가 이항분포 B 400,5분의 1을 따르게 된대. 이 말의 의미는 뭐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5분의 1인 짓을 400번 했다는 뜻이야. 반복했다는 뜻이야. 반복의 B. 반복의 B. 농담이고. 반복의 B. 바이노미얼인데 우리는 반복의 B. 반복. 이항분포는 반복. 그래서 평균. 야, 찍으면 5분의 1로 맞는데 400문제 풀었으니까 80문제 정도를 곱해준 거고. 그럼 분산은 얼마가 되느냐? 너 지금 방금 평균포 한 11이라 했어? 그럼 그거에 6건의 확률인 5분의 4를 곱해서 얼마가? 64가 바로 분산이 되게 되기 때문에 시행 횟수가 400이면 겁나 큰 거잖아.
그래서 이런 평균 분산을 가지면 이 페이지의 핵심은 이거죠. X가 이항 분포를 따를 뿐만 아니라 X는 정규 분포도 따르게 되는데 그 평균은 80에 분산은 8의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된다. 그래서 다 구했네. X 평균과 표준 편차 구했고요. 정규 분포를 기호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X를 표준화하겠습니다. X에서 80을 빼고 8로 나눠줘야 얘를 우리가 표준화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돼. 그래서 마지막 4번에서 얘기하는 것이 X가 96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말의 본질은 뭐냐면 이런 짓을 400번 했는데 96번 이상 일어날 확률이 궁금한 거야. 다 일일이 계산한 것이 아니라 80 빼고 8로 나누면 얼마야? 80 빼고 8로 나누면 얼마야? 2지. 어서 2가 들렸어. 자, Z는 평균이 0인데 2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궁금하면 0.5에서 0부터 2까지 확률인 0.477을 빼면 되겠다. 그래서 0.5에서 0.4771을 빼면 되겠다. 자, 이게 바로 16번 문제 정답입니다. 자, 중요한 거. CNS가 졸라 크지? 그러면 이항 분포뿐만 아니라 정규 분포도 따르게 된다. 사실은 이항 분포는 이산확률 변수고 정규 분포는 연속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이 둘은 다른 범주의 주제였는데 그게 하나로 합쳐진 거거든. 그래서 이게 바로 상당히 중요한 문제를 갖게 된다. 자,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만 하고 쉽게. 18번 문제 17번하고 큰 차이 없으니까 그럼 18번을 푸지 뭐. 야, 3학년한테 물어봤어. 가형, 나형 선택했더니 가형이 6, 나형이 4래. 근데 이 문제가 궁금한 거 볼게. 가형을 선택한 학생이 84명 이상 102명 이하일 확률. 그 중에 가형을 선택한 학생들 주쳐. X라 할게. 자, 가형을 중간이야. 세 번째 중간쯤에 가형을 선택한 학생 X라 할게. 그래서 그 X가 84명 이상 102명 이하일 확률을 구해보고 싶은 거야. 표준화를 해야 돼. 근데 가형 선택할 확률 얼마야? 가형 선택했을 확률 얼마야? 야, 6대 4니까 몇 명이야? 5분의 3이냐? 5분의 3이냐? 6대 4니까 네, 몇 명? 150명 조사했냐? 150명 조사했냐? 그러면 X는 이항 분포를 따르지. 150명한테 반복을 했네.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5분의 3인 짓을. 그럼 이거에 대한 평균 EX가 얼마가 나오냐? 둘을 곱한 90이 나오게 되고 그럼 분산은 네가 지금 방금 분산 구합에 6건의 확률인 5분의 1을 곱해서 36, 즉 6제곱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X는 이런 이항 분포를 따를 뿐만 아니라 정규 분포도 따르게 되는데 평균 90에 분산 36인, 즉 표준사 6제곱인 이러한 정규 분포도 따르게 된다. 90 빼고 6으로 나누면 얼마야? 어? 마이너스 1. 90 빼고 6으로 나누면 얼마야? 2죠. 이 문제가 궁금한 건 이건 거야. 그래서 Z는 평균이 0인 그래프라 마이너스 1부터 1 지나 2까지의 넓이가 지금 현재 궁금한 거니까 자 0부터 1까지 넓이 그리고 0부터 2까지 넓이 그래서 0.34와 자 0부터 2까지 넓이인 0.47을 더해서 0.81이 정답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야, 뒤에 19, 20, 21, 22 이 문제가 기출문제 중에 까다롭게 나왔던 문제들이거든 사실은. 고난도 연습문제라고 적혀있죠. 그래서 19번은 조건부 확률과 믹스한 문제야. 20번 문제는 봐도 알겠지만 이상하게 생겼지? 그지? 근데 요거 힌트 주자면 요 밑에 있는 요 공통 부분 넓이 있지? 요거 S로 놓고 풀어주면 아마 될 거야. 힌트를 좀 이렇게 주자면 안 풀고 난 넘어갈 거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힌트를 주기가 참 애매한 부분인데 22번만 볼게. 22번 보면 확률의 합이지. 미성아, 22번 확률의 합이니? 확률의 합이지? 조합지수지수. 확률의 합이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얼마인 것 같니? 이거 보면. 배운 사람들은 좀 대답해야 되는데. 10분에 굳이? 근데 몇 번 했어? 400번 했지. 근데 그것이 351번부터 369번까지 일어날 확률. 기호화 잘 해서 설명해주면 돼. 알겠지? 내가 써주면은 그거는 의미가 없어서 니네가 나중에 직접 한번 보고 차근차근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게 되는 건지 확인해 주길 바랍니다. 진수야, 꺼줄게. 자, 이제 단원으로 보면은 통계적 추정이라고 하는, 자, 사실 오늘 이제 요거를 하려고 사실은 모인 거라고 봐도 사실 되는데, 자, 이제 몇 가지 용어들이 새롭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만 해주고 공식 몇 개만 이해하면 방금 했었던 과정이랑 거의 유사해. 잘 들어봐. 첫 번째. 자, 지금 네 번째 주제 모평균과 표본평균에 대한 얘기를 보면 첫 번째 모집단과 표본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자, 통계조사에서 알고자 하는 대상을 전체를 이제 모집단이라고 하고, 근데 걔네들을 다 조사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드니까 그 중에 일부만을 선택을 해서 조사하는데 그 일부 선택된 뽑은 대상들을 우리가 뭐라 하냐? 표본, 영어로는 샘플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구주입에 다니는 학생들의 키가 궁금해서, 자, 구주입에 다니는 모든 애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내가 구주입에 다니는 애들을 많이 몰라서 어쩔 수 없이 오늘 이렇게 통계 시간에 모인 4명의 학생들에 대한 조사만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4명을 뽑아서 했는데,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제 모집단, 얘를 표본이라 하고, 그래서 밑에 2번에 보면, 자, 모집단을 다 조사하면 좋겠지.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일부만 택하여 조사하는 표본 조사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자, 표본 조사에서 뽑은 자료의 개수를 우리는 뭐라 한다? 표본의 크기라고 얘기하게 된다. 이런 용어들 다 알고 있어야 돼. 자, 이렇게 모집단이 뭔지, 표본이 뭔지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했어. 자, 그래서 내가 조사하고 싶은 이 대상을 모집단이라 하고, 예를 들어 지금 니네 요 네 명을 예로 들면 얘네들을 뭐라 한다? 표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모집단이 가지고 있는 X라는 변수가 있었대. 뭐 그게 키일지 성적일지 머리카락 개수일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X라는 변수가 있어서, 그럼 이 X의 평균을 지금 잘 들어야 돼. 이 표본의 평균과 구별을 좀 해야 돼서 모집단에 갖고 있는 변수의 평균을 모평균이라 하고, 모집단 변수 X의 분산을 모분산이라 하고, 모집단의 변수 X의 표준편차를 모표준편차라 하고, 그래서 걔를 지호로 뭐라고 쓰기로 약속했냐? 모평균 M, 모분산 시그마 제곱. 우리 옛날에 배웠던 이 시그마는 대문자 시그마, 이건 소문자 시그마. 소문자 시그마. 자, 시그마 제곱, 그 다음에 얘 표준편차, 모표준편차라 해서, 자, 이거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전 시간에 배워왔었죠? 뭐 평균분산, 표준편차 구하는 방법은 여태 설명했는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야. 예를 들어 니네들이 다니는 학원의 개수를 한번 물어볼까? 너 학원 몇 개 다녀? 두 개 다녀? 첫 번째 변수 2야. 넌 학원 몇 개 다니니? 세 개. 많이 다니네. 학원 몇 개 다녀? 한 개. 저만 다니는구만. 학원 몇 개 다녀? 하나. 자, 여기서 내가 X는 구주입에 다니는 학생들이 다니는 학원의 개수고, 거기서 지금 내가 4명을 뽑았고, 그럼 이 4명의 데이터를 가지고 구하는 밑에 2번 동그라미 볼게. 첫 번째 표본 평균이라 함은, 예를 들게, 표본 평균은 지금 니네가 방금 구한 거 있지? 2 더하기 3 더하기 1 더하기 1을 4로 나눈, 얼마니? 자, 5, 6, 7 나눈 4분의 7이지? 얘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표본 평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읽을 때는 뭐라고 읽냐? X 바라고 읽어. 막대기 X 바라고 읽어. 읽을 때는 표본 평균. 다시 한번 얘기할게. 표본 평균은
네가 끄집어낸 일반적으로 설명하자면 네가 선택한 첫 번째 원소, 두 번째 원소 땡땡땡 해서 n번째 원소까지 다 더해서 걔를 n으로 나눈 말 그대로 표본 평균이죠? 그 표본에 들어있는 얘네들을 표본 평균 x바라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만든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따지지 말고 하면 되는 거야. 알겠니? 자, 두 번째. 표본 분산이라고 하는 s의 제곱을 정의하는데 이 앞에 n-1로 나눈다는 이 부분에 주의를 해줘야 돼. 우리가 모분산 구하거나 할 때는 편차 제곱을 더한 다음에 표본의 개수로 나눠주는 게, 그러니까 샘플의 개수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원소의 개수로 나눠주는 게 맞는데, 표본 분산은 여기 내가 n개 표본을 뽑았는데 나눌 때는 n-로 나눈다는 거에 주의를 해줘야 돼. 자,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첫 번째 변수에서 평균을 뺀 거? 제곱. 첫 번째 변수의 편차 제곱이야. 두 번째 변수의 편차 제곱이야. 자, 이래서 마지막 원소의 편차 제곱을 더한 다음에, 편차 제곱을 더한 다음에 개수가 n-이란 부분에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 정이니까. 자, 표준 편차. 이걸 뭐라 부르냐? 표본 표준 편차라고 부릅니다. 니네 혹시 그거 알아? 뭐 경창청 창살, 쇠창살은 왜 창, 그거 알아?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암 기린 그림이고 네가 그린 기린 그림은 숯 기린 그림이다. 그 왜 발음 그거 할 때 하는 것처럼 이게 뭐라고 부른다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야. 안 하셔요? 아, 미안해. 아, 나 지금 말 실수했어. 미안해. 이거를 표본 표준 편차라고 한다. 선생님 지금 말 실수했어. 다른 게 있어 그게. 자, 얘를 표본 표준 편차 라고 얘기해서 이거 방금 구한 거에 루트 씌운 거, 얘를 바로 표본 표준 편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본 분산의 양의 제곱근, 표본 표준 편차. 자, 이게 바로 기본적인 모평균 표본 평균에 대한 얘기가 돼. 야,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정의잖아. 문제를 낼 게 없어 지금부터야. 야, 내가 처음부터 원했던 건 구주입에 다니는 학생들이 다니는 학원의 개수를 예로 들어보려고 했잖아. 조사를 해보려고 했잖아. 근데 내가 지금 여기 있는 4명을 뽑아서 이렇게 됐어. 근데 만약에 문과애들을 뽑았어. 그럼 문과애들 같은 경우는 학원을 더 다니나? 적게 다니나? 뭐 그거는 상관관계를 따져봐야 되겠지만 집단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 내가 4명을, 니네 4명을 뽑았으니까 표본 평균이 이렇게 나왔지. 근데 여기 자습실에 있는 4명 뽑아서 너 학원 몇 개 다니니? 라고 물어보면 이거 같은 거 나오겠냐? 다른 거 나오겠냐? 당연히 다른 거 나오겠지. 자, 여기부터가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의 핵심이야. 이 표본 평균 있잖아? 변수야. 그때그때 달라져. 표본 평균 그때그때 달라져서 표본 평균이 변수야. 그럼 변수는 항상 평균과 분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배우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밑에 여기입니다. 요거. 보여? 읽을 때 뭐라고 읽느냐? 이거 골 때린다. 읽을 때 이렇게 읽어야 돼? 표본 평균의 기대값이야. 표본 평균의 평균이야. 표본 평균의 기대값,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소리? 표본 평균이라는 거 그때그때 달라져. 니네 지금 다니는 학원 수처럼 그때그때 달라지니까 평균이 있었잖아. 근데 그 표본 평균도 또 그때그때 달라져. 그래서 아니면 누구 보면 따라 달라지잖아. 그잖아. 내가 키 조사하는데 저기 농구하는 애들 있네. 야, 일로 와봐. 내 키 얼마니? 그럼 좀 크겠지. 저기 가니까 막 역도하는 애들 있네. 씨름하고 막. 걔네들은 키는 아닌가? 상관계 없나? 좀 작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표본 평균을 뽑냐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지니까 표본 평균도 변수고, 그래서 표본 평균도 분산을 가지고 있고 표본 평균도 표준 편차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읽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이걸 과연 어떻게 구하느냐? 이거 증명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하지 않습니다. 일단 외울게.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대. 의미로 이해하자. 야, 평균이 3이란 말은 9주 2배 다니는 애들의 평균이, 다시
9주 입에 다니는 애들이 다니는 학원의 평균 개수가 이미 3개인 게 알려져 있는데 내가 여기서 4명을 뽑았어. 그럼 걔네들 평균 3이 나올 확률이 제일 높지 않아? 이미 애들이 평균이 3이니까 내가 몇 명을 뽑아서 평균을 구하면 3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3을 기대하지 않을까? 표본 평균에서 뭘 기대한다? 모평균을 기대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그냥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 이거 하지 않아. 외워야 돼. 자, 고등학교 과정에서 외우지 않고 그냥 하나의 예를 들고 한번 넘어갈 거야. 학교 선생님들도. 원래 네가 갖고 있던 모 분산을요. 표본의 개수, 뽑은 개수 N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거기다 루트 씌운 루트 N분의 시그마 된다. 자, 요게 오늘 우리가 설명할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돼. 그래서 밑에 23번의 문제를 보면 이 문제가 아마 학교 선생님이 니네한테 알려주는 그게 될 거야. 이거를 증명할 순 없으니까. 그렇다고 안 하긴 좀 뭐하니까. 살짝 보여주고 넘어가려고 아마 이런 문제를 아마 설명하실 거야. 자, 23번. 이거 왜 되는지 미안해. 고등학교 과정으로 증명을 못하니까 나도 증명을 할 순 없어. 원한다면 니네가 이해하는 범위로 할 수 있는데 오늘 그건 하진 않고 그냥 나도 얘를 보여줘서 이거 봐 되잖아 라는 것만 보여준다. 23번 문제 볼게. 야, 모집단에 0, 2, 4, 6이 들어있는데 내가 여기서 두 개의 공을 끄집어내는데 복원 추출 뭡니까? 보고 집어넣고 다시 보는, 즉 같은 것이 나올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두 개를 뽑는데 0 뽑고 0 뽑잖아? 그럼 평균 0이지? 2 뽑고 2 뽑잖아? 평균 2지? 0 뽑고 2 뽑으면 평균 1이지? 6 뽑고 2 뽑으면 평균 4지? 그러니까 그 두 개를 뽑은 놈의 두 개를 뽑은 놈, 첫 번째 놈, 두 번째 놈의 평균은 그 x반은 어떤 값들이 될 수 있냐면 0, 1, 2, 3, 4, 5 이런 경우들이 가능하겠지. 이해돼? 두 개를 뽑는 놈의 평균? 경우의 수 16가지인 거 받아들여줘. 처음에 뽑는 거 4가지. 근데 복원했어. 그럼 또 4가지. 그래서 부모는 얼마? 너도 16, 나도 16. 16이 모두의 부모가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경우의 수 간다. 야, 평균 0 되려면 0, 0밖에 없지 방법이? 평균 6이 되려면 6 뽑고 6 뽑는 것밖에 방법 없지? 평균 1이 되는 방법 두 가지야. 0, 2. 그리고 2, 0. 두 가지. 그럼 너도 두 가지. 평균 2 되는 방법 몇 가지일까? 평균 2 되는 방법 몇 가지일까? 세 가지. 0, 4. 4, 0. 2, 2. 세 가지. 그럼 너도 세 가지. 그럼 넌 네 가지. 어때? 계속 세보면 맞아 떨어지나? 맞냐? 도와줘. 맞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이게 바로 X바에 대한 확률이야. 그럼 우리 배웠잖아. 진짜 하고 싶지 않은데 이거 안 하고 넘어가면 또 수박 겉핥기로 계산만 하니까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야. 자, 간다. 2X바. 얘랑 얘랑 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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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랑 얘랑 곱해서 계산을 해. 그래서 16분에 얘랑 얘랑 곱한 2, 2, 3은 6, 3, 4, 12, 4, 3, 12, 5, 20, 6학을 곱하면 1, 2, 아 6, 멍청아. 뭐 하는 거야 지금? 얘랑 얘랑 8, 20, 32, 42, 48, 3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얘네들 평균 구해봐. 얼마야? 이거 평균 구해봐. 얼마야? 3이지? 그걸 모평균이라 한댔지? 아, 대박. 표본 평균의 평균이 모평균과 동일하구나. 원래 니네 평균 3이니까 표본 평균의 평균도 3이 되었구나 라는 걸 확인한 거야. 이거 지금 보여준 거야. 증명은 아니고 그냥 보여준 거야. 원래 니 평균 원래 3이잖아. 표본 평균도 평균이 3이다. 이게 길었죠?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어?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네가 그린 그린 그림, 그림. 야, 분산도 할게. 야, 진짜 나 이거 웬만하면 이거 잘 안 되는 건데 나중에 이제 애들이 궁금하면 이거 보라 그러려고. 내가 이거 수업 시간에 거의 야, 이거 해본 적이 없어. 왜 이거 학교에서 하거든? 그 내가 안 하는데 이거 한번 해보는 거야. 야, 간다. 분산 어떻게 하지? 제곱하고 곱하고 제곱하고 곱하고 제곱하고 곱하고 하지. 그리고 원래 평균 제곱 빼야 돼. 16분에
자, 이거 제곱 곱하면 의미 없으니까 이거 제곱하고 곱하면 2. 이거 제곱하면 4인데 4, 3, 12. 이거 제곱하면 9인데 9, 4, 36. 이거 제곱하면 16. 3배 하면 48. 이거 제곱하면 25인데 이거 하면 50. 오, 대박. 이거 제곱하면 36인데 1 곱하면 36에서 원래 평균 제곱인 9를 빼야 돼. 계산한다. 16분의 14, 50, 98, 148, 178에 154. 얘랑 얘랑 곱하면 144. 빼면 16분의 10. 제발. 8분의 5. 자, 근데 하우 큰일 났네. 야, 이거 원래 분산을 알아야 비교를 할 텐데. 빨리 할게. 첫 번째 변수 제곱. 이거 왜 다 확률 4분의 1이니까, 그죠? 그럼 4분의 vx 모분산 구한다. 첫 번째 변수 제곱에 곱하면 2였고, 요거 제곱에 1 곱하면 4고, 요거 제곱하면 16인데 1 곱하니까 16이고, 요거 제곱하면 36인데 원래 평균의 제곱인 9를 빼는 거지. 그럼 이게 얼마야? 도와줘. 이게 20, 56. 그럼 4분의 56에서 36을 빼니까 4분의 20이야? 5야 5? 5야 5? 5? 5? 5? 이상해? 이상해 났어. 잘못 계산됐나? 어? 뭐? 이거 잘못된 건데? 너 원래 분산 얼마? 5지? 그럼 나 분산이 2분의 5가 나와야 되는데? 아, 괜히 했나? 아니야. 너 계산 실수 했나 봐. 아우, 침착해. 자, 너 일어날 확률 다 4분의 1이야? 다 4... 어디가? 이게? 확실해? 그럼 40. 그럼 나누면, 4로 나누면 4분의 10. 얼마야? 2분의 5냐? 어, 고마워. 야, 2분의 5 됐지? 왜 하필 이로 나왔다고? 두 개 뽑아서. 원래 분산 시그마 제곱인데 N개 뽑았지. 그럼 분산이 N분의 1배. 자, 이게 바로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한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증명할 순 없어. 그럼 지금 니네 그 반응처럼, 아, 구라가 아니구나. 진짜구나. 증명은 못하지만 그런 거구나 라는 걸 받아들인 거야. 자, 이제 개념은 거의 다 설명했다 봐야 돼. 이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에 대한 얘기만 설명하면 돼. 자, 그래서 24번하고 25번 문제를 지금 이 배운 내용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데, 네 번째 주제도 끝이 가죠. 자, 그것만 생각하자, 얘들아. 복잡하게 일단 접근할 수밖에 없지만 결론은 뽑잖아? 야, 뽑잖아? 평균은 변함이 없는데 분산만 작아진다는 거 기억해둬. 평균은 변함이 없는데 분산만 작아진다는 거 기억해둬. 자, 24번 기본 개념 문제입니다. 갑니다. 야, 50,1을 따르는 정규분포 모집단에서, 자, x라는 변수가 정규분포 50,1제곱을 따르는 이런 모집단에서 표본의 크기 n이 25인 표본을 뽑아서 그 표본 평균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려 해. 네가 뽑은 25개 더해서 25로 나눈 그 표본 평균이 그때 달라져서 표본 평균이 기대값을 갖게 되고 표본 평균이 분산을 갖게 되고 표본 평균이 표준 편차를 갖게 되는데 그것이 과연 얼마가 되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평균 변화 없다고. 네가 원래 하고 있던 평균이랑 변화가 없다고. 분산 어떻게 된다고? 너 원래 1이었지? 내가 지금 25개 뽑았지? 25로 나눠주면 된다고. 아, 분산 얼마가 된다? 25분의 1. 그럼 당연히 표준 편차 얼마가 되냐면 5분의 1이 된다.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좀만 돼. 20분. 자, 24번. 야, 중요한 거 지금 이제 다 나오는데 지금 졸면은 진짜 아까워서 안 돼. 여태까지 개념 설명 다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열매만 수확하면 되는 건데 농사 열심히 줘놓고, 그지? 수확할 때 여행 간 거야. 그거랑 똑같은 거야. 아까워서 안 돼. 야, 25번 본다? 25번은 의미만 보고 넘어갈게. 여기 되게 복잡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크기가 2인 표본을 뽑겠다는 건 두 개를 뽑겠다는 뜻이지?
근데 모집단 봐봐. 모집단 안에는 X가 10이나 20이나 30밖에 없어. 그지? 근데 내가 그래서 두 개를 뽑는 된다. 잘 들어라. 잘 들어라. 두 개 뽑는데 P, X바가 20이 될 확률. 근데 뭐가 주제냐면 X바의 평균이 18이면 이건 과연 뭘까? 라는 거 물어보는데 겁나 쉬운 거야. 표본 평균의 기대값은 모평균과 동일하다 했기 때문에. 근데 모평균은 첫 번째 확률 변수는 10과 두 번째 확률, 그러니까 확률 2분의 1, 두 번째 확률 변수 20과 그거의 확률 A, 그 다음 세 번째 확률 변수 30과 그거의 확률인 2분의 1 마이너스 A를 곱해주면 그것이 18이라는 걸 통해서 A값을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000 지워주고, 아니야 너는 5고 너는 20A고 넌 너랑 너랑 빼빼빼빼 하면 마이너스 30A고 그 다음 더하기 15인데 그게 18이고 그럼 너너 하면 얼마? 20 넘어가면 마2 그럼 마이너스 5A가 이거니까 A값이 5분의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아니야? 어디가? 그 10A가 넘어가니까. 그럼 10A가 2니까 5분의 1. 아이 멍청한 놈. 마음이 급해서 그래. 근데 궁금한 게 뭐야? 표본 평균이 20이 될 확률이야. 그럼 방금 뭐 있어? 10 뽑거나 20. 아 미쳤냐 너 왜 그러냐 진짜. 야 10 30 뽑거나 20 뽑거나 30하고 10 뽑아야 되지.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확률 분포표에서 뭘 계산하면 되냐면 얘랑 얘랑 곱한 거, 얘랑 얘랑 곱한 거, 얘랑 얘랑 곱한 거를 다 더해서 계산해 주시면 바로 25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자, 2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거 하려고 사실은 여태까지 이 짓거리 한 건데. 자, 26번 문제 볼게. 26번만 하고 일단 넘어갈게. 알겠지? 27번은 비슷한 문제니까 한번 셀프로 한번 해보고 26번 갈게. 사실은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그래. 충분할 거야. 26번 봐봐. 어느 방송사의 땡땡 뉴스의 방송시간 밑줄 쳐 방송시간을 X라 할게. 그래서 X는 정규분포인데 평균이 50이고 표준편차가 2인 정규분포를 따른대. 자, 기호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지. 이거 필기 잘해놔. 여기서 9개의 샘플을 채취를 해서 표본 평균을 조사하게 되면 걔도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는데 뭐라 그러냐면 평균엔 변함이 없다. 하지만 분산만 달라진다. 분산 4였지. 이제 9분의 4 되는 거지? 적을 때는 3분의 2의 제곱이라 적어두는 게 좋겠지? 그래서 X를 표준화할 땐 이걸로 하지만 X바를 표준화할 때는 얘로 표준화를 해줘야 돼. 근데 이 문제가 궁금한 건 야 X바가 49보다 크거나 같고 5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고 그럼 표준화를 하면 가운데는 Z가 되겠지. 자 근데 이거 50 빼면 얼마? 1 남죠? 1을 3분의 2로 나누면 역수인 2분의 3을 곱하면 1.5가 되겠고 거기는 마이너스 1.5가 되겠고 그래서 문제에 주어진 이 표를 가지고 확률을 계산해주면 된다. 요 정도입니다. 중요한 건 이거지. 뽑았냐? 분산이 작아진다. 뽑으면 분산은 작아진다. 자 이게 뭐 이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자 이제 두 가지 주제만 하면 돼요. 그럼 우리가 또 이런 표본 평균을 가지고 확률을 실제로 구할 수 있지만 좀 우리 주의 환기를 하기 위해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지? 근데 문재인 지금 현재 대통령이 밤 12시 되기 전에 이미 대통령 인사하러 나온 거 알지? 개표가 안 끝났는데 그잖아. 개표는 새벽에 끝났잖아 그지? 근데 한 10% 정도 개표하고 이미 대통령이 된 것처럼 얘기했을 때 니는 이상하다는 생각 들지 않았냐? 약간 들었지?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뜬 게 문재인 좀 좋아하는 사람 있고 근데 저쪽 딴 거 아직 안 깐 거 깠더니 홍준표만 막 나오면 홍준표가 대통령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왜 민성아 왜 문재인은 아 앞으로 대통령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나와서 얘기할 수 있었냐면 통계 때문에 그런 거야. 야
국민이 투표한 모든 표를 조사하는 게 전수조사라면 출구조사나 아니면 한 10분의 1로 뜯으면 그건 어떻게 보면 표본조사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표본조사를 가지고, 야 진짜 중요한 건데, 표본조사를 가지고 실제 모집단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추측하는 과정, 이거를 추정이라 하는 거야. 이번 선거 때 나왔던 그거야. 안 졸리다며 좀 졸리지 않아? 안 졸려? 괜찮아? 쟤 어떡하냐? 쟤 이렇게 졸리고. 자, 모평균의 추정 가겠습니다. 정 힘들면 일단 공식부터 먼저 설명할 텐데. 자, 거기 밑에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실내도 공식 있죠? 그거 외워야 돼? 자, 모평균의 추정. 그거 외워야 되는데. 사실은 1.96이나 2.58은 원래 문제에서 보통 주어져. 보통은 주어져야 돼. 그 밑에 문제 보면 막 뭐 단, 뭐 이게 이거다 라고 이렇게 주어지는 것처럼 주어져야 되는 게 정상인데, 아 개념 설명해야 되는데 설명하면 또 좋을 것 같고 어떡하지? 쟤 눈 감으면 때려. 알겠지? 내가 때리면 안 되지만 네가 때리면은 괜찮지 않을까? 친구인데? 내가 때리면 고소하겠지? 구주배 수학하면서 체벌했다고 막 고소하겠지? 자, 보세요. 지금 읽어보자. 자, 뭐라고 돼 있냐면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분포를 따를 때 거기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small x바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모평균 m의 실내 구간은 다음과 같다라고 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용어가 너무 빈약하게 설명이 돼 있어서, 야 봐봐. 내가 이번에 니네들의 키를 한번 조사해보고 싶은데 또 이것도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또 물어보진 않고 예상해서 한번 니네들의 4명의 키를 한번 확인해보면, 자 지금부터 우리가 하려는 일이 무슨 일인지 먼저 일단 빅피처 큰 그림을 그려보면, 야 모집단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N개를 뽑았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 N개에 뭘 구했냐면 표본 평균 X바라는 걸 지금 조사를 했는데, 그럼 얘를 바탕으로 모 집단의 평균이 어떨까? 라는 걸 한번 고민해보고 싶은 거야. 근데 봐. 예를 들어 만약에 9주 2배 전체 학생들의 키가 궁금해서 내가 지금 꼴랑 샘플 4개 채취해서 그 표본 평균, 니네 내 표본 평균을 구해봤더니 170이 나온 거야. 예를 들어. 들어봐. 그럼 나 이렇게 제시하지 않겠어? 누군가 나한테, 야 너 4명 가져가서 조사했으니까 9집의 평균을, 키의 평균을 한번 맞춰봐라 라 그러면 170이요? 이럴까? 맞을 확률이 없겠지. 왜냐면 연속 확률 변수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이성아 이제 안 깨울 수도 있어. 내가 구한 170을 기준으로 똑같은 양을 더하고 빼서 얘로, 야 165부터 175 사이에 이 구간이야. 연속에서 배웠던 그 폐구간. 이 안에 키가 있지 않을까요? 라고 추정할 수도 있겠지. 그지? 근데 만약에 내가 반드시 좀 맞춰야 되는 상황이라면 폭을 좀 넓혀서, 선생님 160하고 180 사이에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제시할 수도 있겠지. 근데 틀리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정말 꼭 맞추고 싶다면 내가 구한 얘를 기준으로, 야 한 30cm씩 더하고 빼자. 오케이. 140, 200 사이지 않을까요? 자, 물어볼게. 아래로 가면 갈수록 맞출 확률이 높아지겠지. 내가 모평균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있지 않을까요? 하고 제시했을 때 그 말이 맞을 확률을 신뢰도라고 얘기해. 여기 지금 밑에 보면 95%의 신뢰도, 99%의 신뢰도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신뢰도 표시해주고 위에다 따로 적어도 돼. 자 신뢰도는 바로 뭐냐, 추정 이 맞을 확률. 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실내 구간이라 하거든. 내가 제시하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구간을 실내 구간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 실내 구간 안에 모평균이 실제로 존재할 확률. 얘를 신뢰도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되겠냐? 자, 근데 이렇게 한대. 야, 봐봐. 지금 내가 예를 들어 이렇게 추정을 했지만 이 추정한 구간들이 보면 알겠지만 내가 조사한 표본 평균을 기준으로 같은 양을 더하고 빼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포맷 자체가 내가 구한 표본 평균을 기준으로 똑같은 양을 빼고 똑같은 양을 더해서 제시하는 건 상식이겠지. 그지? 그 안에 들어가는 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고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고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거야? 자, 이 시그마 바로 뭐냐면 모 표준 편차. 자, 여기 있는 n은 바로 뭐냐면 표본의 크기. 자, 이 앞에 있는 k값은 바로 뭐냐면 신뢰도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신뢰도가 95%면 1.96이고 99%면 2.58이라 하는데 이거는 신뢰도는 아니고 가로치고 신뢰도. 자, 신뢰도에 따라 달라지는 값이다. 뭐 이렇게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 자, 내가 구한 표본 평균을 기준으로 같은 양을 더하고 빼서 나는 모평균을 추정한다. 자, 밑에 증명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니네가 한번 봐봐. 알겠지? 지금은 그냥 바로 공식 이용해서 자,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지 한번 28번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자. 자,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100인 표본을 추출했을 때 평균이 70이고 표준 편차가 12가 나왔대. 이 70이라는 평균은 무슨 평균을 의미하게 될까?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평균은요. 야, 10분 남았는데 나 10분 있으면 무조건 딴 수업 시작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10분 안에 끝내야 돼. 그러니까 조금만 좀 의욕적으로, 알겠지? 여기서 못 끝나면 좀 그렇잖아, 그지? 조금만 의욕적으로 할게. 자,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100인 표본을 추출을 했어. 근데 그거의 평균이 70이고 표본 표준 편차가 10이라고 돼 있는데 그 70이라고 하는 평균이 우리가 지금까지 평균을 뭘 배웠냐? 모평균, 표본 평균, 표본 평균의 평균을 배웠거든? 이거 무슨 평균일까? 미성아, 무슨 평균일까? 무슨 평균일까? 10분 남았는데 무슨 평균일까? 의미가 어떤 평균일까? 모평균? 그러면 보통은 이래. 모평균이 그 집, 야, 봐봐. 100개를 추출할 때 평균. 100개를 뽑았는데 걔네들의 평균이니까 얘는 표본 평균을 의미하는 거야, 문맥적으로. 자,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했는데 평균이 70이 나왔다. 아, 표본 평균. 기호화할게. 평균이 70이다. 표본 평균이 바로 70이 나온 거고 자, 표본 표준 편차는 시그마가 아니죠? 표본 표준 편차는 소문자 S를 씁니다. 자, 얘가 바로 얼마가 나왔냐면 12가 이렇게 나오게 된 거야. 그런데, 오, 여기 또 중간에 시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야, 봐. 원래 무표준 편차를 사용해야 되지만 무표준 편차가 알려지지 않고 표본의 크기 N이 충분히 크면 모표준 편차 시그마 대신에 표본 표준 편차를 사용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죠? 미줄 쳐. 야, 아,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 많은데 너무 의욕이 없어가지고. 야, 봐봐.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싶은 거잖아. 근데 야, 모평균도 모르는데 뭐 표준 편차를 알 수가 있겠어?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일들은 대부분 다 니네 이거 다 질문할 거야 진짜. 그러니까 미리 얘기해 주는 거거든 사실은.
calm down, calm down. 모집단에 대한 평균조차 모르는데 모집단의 표준편 사용한다?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건. 다 구하고 자료가 유실되지 않고서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지. 근데 이거 실제로 하려면 대학교 과정 가야 돼. 대학교 과정은 배워. 문과대니까 배워. 통계학이란 부분에서. 그럼 고등학교 내선 그냥 너무 힘드니까 당연히 모표준 편차는 모를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 근데 내가 여기서 100개를 뽑으면 걔네들에 대한 표준 편차는 구할 수가 있잖아. 그지? 그지? 그래서 표본 표준 편차를 모표준 편차로 대신 사용하는 것 뿐이다. 고등학교 고시 과정에서는. 알겠니? 자, 그러면 추정할게. 이렇게 돼 있지만 뭐라고? 아, 표본 표준 편차가 12로 써도 상관없다 뜻입니다. 바로 갑니다. 자, 처음에 95%의 실내 구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표현되는 거 요거 좀 밑줄 쳐줘. 또 Z바가 1.96에 0.95. 자, 이식 썼니 혹시? 이식 써주고. 자, 요게 바로 K값이고 요게 바로 실내도입니다. 자, 또 강의 보고 하는 친구들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적어줘. 왜 그렇게 되는지 위에 증명이 돼 있는데 내가 제시했을 때 맞을 확률이 사실은 95%가 돼야지 신뢰도가 95%인데 맞을 확률, 확률 요렇게 될 확률이 95%. 자, 신뢰도가 95%, 그때 K값 1.96 이거 그냥 넣어가지고 이제 계산만 하면 되죠. 막 파내와서 그러냐. 자, 그래서 95%만 추정을 할게. 큰일 났네. 자, 내가 지금 현재 구한 70을 기준으로 같은 양을 빼고 같은 양을 더해줘야 맞을 확률이 95%야. 내 빼고 더하는 값이 1.96. 자, 루트 n 분의 시그마. 몇 명 뽑았니? 100명 뽑았죠? 그럼 분모는 10이 됩니다. 모 표준 편차는 알 수 없지? 하지만 표본 편차가 12였기 때문에 모 표준 편차에 12를 넣어도 계산해도 된다. 자, 그래서 산수 계산만 해주게 되면 내가 원하는 실내 구간을 설정할 수 있게 돼. 바꿔 얘기하면 이렇게 모 평균이 있다고 네가 보고서를 올리면 그 마지막 확률이 95%가 된다는 걸 우회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게 바로 모 평균의 추정이 돼. 알았어. 자, 밑에 있는 29번 볼게. 자, 미주처 탁구공.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탁구공을 일정한 높이의 강철바에 떨어뜨렸을 때 탁구공이 튀어오르는 높이 X라 하고 그 X는 정규분포를 따른다. 어떤 정규분포냐? 자, 근데 내가 지금 100개를 추출을 했대.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자, 100개를 추출을 했대. 근데 그 평균이 245다. 이 평균은 무슨 평균? 표본 평균. 아, 100개를 뽑은 놈의 평균이 245가 됐고 표준 편차 20이다. 무슨 표준 편차? 표본 표준 편차. 하지만 이렇게 하면 우리는 문제를 못 푸니까 얘를 모표준 편차인 것처럼 문제를 푸다. 근데 95%의 실내 구간에 속하는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 하니까 내가 지금 방금 구한 245를 기준으로 같은 양을 빼고 자, 245를 기준으로 같은 양을 더해서 이 안에 들어있는 개수를 조사해야 되는데 자, 밑에 보니까 K값이 1.96이죠? 이게 산수 계산이 좀 많은데 나중에 주의해줘. 알겠지? 산수 계산해서 틀린 친구들 많이 있으니까. 자, 루트 N 100개 뽑았다 했으니까 10개 되는 거고 표준 편차 20 위에 올려주면 근데 이거는 약분이 되니까 분수가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는 것 같아. 자, 이렇게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추정을 한다라는 얘기고 자,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주제가 방금 했던 거에 재탕이라 여기까지 설명하고 자, 요즘에 우리 드라마 재밌는 거 많이 하다 보면 항상 이 드라마의 시청률 같은 것들을 조사를 하잖아. 근데 나 이번에 여론조사 하면서 여론조사 기억 나왔지만 나한테 한 번도 안 물어보더라고. 난 나오면 난 누구 지지해? 라고 대답해 주려고 그랬는데 그 전화 조사원들이 꼭 나한테 전화를 안 해. 근데 지금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던 것도
수학적인 용어가 있고 니네 이번에 아마 여론조사 하면서 아마 많이 들었을 거야. 그 니네 혹시 이번 여론조사 들으면서 이런 표현들 본 적 없어? 뭐 신뢰도가 얼마고 뭐 이런 표현 들어본 적 없니? 뉴스가 관심이 없지. 자, 용어 설명할게. 모비율. 모집단에서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실제 비율을 모비율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태양의 후예 드라마가 있어. 내가 최근에 본 드라마가 그거여서 태양의 후예 최근에 본 드라마인데 그거에 대한 시청률이 전국적으로 실제로 존재하겠지만 알 수가 없지. 그래서 모집단이 가지고 있는 실제 비율, 예를 들어 뭐 시청률이 20%라고 했다면 5분의 1 정도 있지? 이거를 우리가 바로 모비율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내가 오늘 애들한테 야 니네 오늘 태양수에 봤어? 하고 10명한테 물어봤어. 근데 10명 중에 그 드라마를 실제로 3명이 봤다고 대답을 했어. 이걸 뭐라고 부르냐? 표본 비율이라고 얘기를 해. 모비율은 실제 성질을 띠고 있는 비율을 얘기하고 자 표본 비율이라는 건 내가 채취한 표본 중에 그 성질을 가지고 있는 놈들의 비율을 바로 표본 비율이라 하고 기호로 뭐라고 표현하냐? P, hat이라고 합니다. 모자입니다, 모자. 진짜입니다. 농담 아니고. hat, 모자, P, hat. 그래서 P, hat은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 내가 뽑은 N개 중에 그 성질을 띠고 있는 놈의 개수로서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 잠깐만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 잠깐만 기다리라 할게. 특강 들어왔지. 그 5분만 5분만 여기 5분만 마무리 할게. 자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진짜로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5분의 1이 만약에 태양의 후예를 봤다면 그럼 내가 너 태양의 후예 봤냐? 라고 했을 때 봤다라고 대답할 확률은 5분의 1이지. 내가 지금 현재 몇 명한테 물어봤냐? 10명한테 물어봤지. 그럼 실제로 본 사람의 수는 얘야 이항분포 10,5분의 1을 따르게 되냐? 실제로 아니 실제로 그 집단에서 태양의 본 사람이 5분의 1인데 내가 10명한테 너 봤어? 라고 물어보면 5분의 1의 확률로 네 봤어요 라고 얘기하겠지. 그럼 얘를 일반적인 상황으로 생각을 해보면 X는 뭘 따르게 되냐? 아, N명한테 물어봤구나. 모비리 핀. 자, 요런 상황을 의미하게 되고 그럼 평균 어떻게 된댔죠? NP. 그리고 분산은 바로 뭐? 아, NP에 그거에 대한 여사건의 확률인 Q를 곱해주는 것이 바로 분산을 구하는 방법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X는 따른다고. 이항분포를. 평균이 NP고 분산이 이것인. 그래서 밑에 설명되어 있지만 얘도 표준화를 하면 확률을 구할 수 있다. 자, 이게 바로 이 모비율, 표본 비율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돼. 그래서 근데 아까 표본 평균도 어떤 집단에서 뽑냐에 따라 표본 평균이 달라지는 것처럼 표본 비율이라는 것도 예를 들어 여학교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봤다는 사람이 많겠고 남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봤다는 비율이 적을 수도 있으니까 표본 비율도 변수야. 그때그때 달라져. 그래서 표본 비율도 평균을 갖고 표본 비율도 분산을 갖고 표본 비율도 표준 편차를 갖는데 얘는 과연 어떻게 되느냐. 자 이것도 방금 전패에서 니네가 외웠던 것처럼 이 부분이 이 페이지에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돼. P-hat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얘를 가지고 표준화 해야 되거든. 그거에 대한 증명은 오른쪽에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까 모평균의 추정에서 내가 구한 표본 평균을 기준으로 같은 양을 빼고 같은 양을 더해서 모평균을 추정을 했다면 내가 지금 10분의 3이라는 표본 비율을 조사했으니까 만약에 얘를 내가 지금 현재 모르는 상황이라 한다면 이것도 내가 꽤 많이 조사를 하면 실제로 저 사람들이 얼마나 봤는지를 확인할 수 있잖아? 이걸 뭐라 하냐면 모비율의 추정이라고 해. 똑같은 거야. 근데 형식이 똑같아. 간다? 내가 구한 표본 평균을 기준으로 뭔가를 더한다면 얘는 내가 구한 표본 비율을 기준으로 똑같은 양을 빼고 똑같은 양을 더해서 계산을 합니다. 여기도 K가 있고 K. 아까 K는 뭐라 그랬죠?
신뢰도에 의해서 달라지는 값이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아까는 여기에 뭐가 왔냐면 루트 M분의 시그마가 왔어. 이게 왜 하필 루트 M분의 시그마인 줄 알아? 표본 평균에 분산이 원래 분산 표본 개수로 나누는 거였지? 그러니까 루트를 씌운 거지? 사실은 이 친구는 얘의 표준 편차였던 거야. 표준화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거든? 그럼 여기에 오는 친구는 얘의 표준 편차가 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위에 p-hat에 대한 표준 편차 뭐라고 돼 있습니까? 루트 n분의 pq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기에 아 똑같은 원리로 루트 n분의 pq가 오게 되면 이게 또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표본 비율에 대한 모비율에 대한 추정이 되게 된다. 이 뜻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문제 풀고 좀 정신이 없었는데 마무리를 할게. 야, 34번 문제 볼게. 1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대. 근데 그 중에 20가구가 시청을 했대. 그럼 표본 비율 얼마야? 5분의 1인 거야? 100가구를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근데 문제에서 궁금한 건 밑에 야 99%의 신뢰 구간으로 시청률을 추정을 해라. 맞힐 확률이 99%인 것으로 실제 시청률을 추정해봐라. 내가 지금 방금 구한 5분의 1을 기준으로 같은 양을 빼고 같은 양을 더해야 모 비율을 추정할 수 있는데, 자, K값 얼마? 2.58. 자, 여기에 Y 되는 계산이 더럽죠. 몇 명 뽑았다고? 100명 왔어. 100명 뽑았어. 근데 5분의 1이 확률이랬어. 5분의 1이 비율이랬어. 그럼 그 여사건의 확률 5분의 3. 아니야, 진짜야. 이거 계산하는 게 이 단원이야. 자, 요 분수 계산해서 밖으로 빼주면 99%의 확률로 모 비율을 추정할 수 있다. 자, 마지막에 좀 시간을 많이 투자했어야 됐는데 앞에 부분에 좀 시간을 많이 투자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됐던 것 같아. 끊자.